여야 이견 속에 표결에 붙여진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는데요. 관련 내용 최수영, 김수민 시사평론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법안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법안 이른바 쌍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통과가 됐는데 일단 오늘 이 과정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견된 저는 뭐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게 어떻게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냐 이거는 사실은 일종의 낙인 찍기 법안이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다, 특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봐서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하긴 했지만 국민의힘도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라고 미리 법안 통과 전에도 예고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이고요. 사실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려져서 숙성 기간을 끝난 다음에 지난 12월 22일 자동 부의되는 순간 뭐 여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도구 하나도 없었던 거죠. 아마 할 수 있다면 뭐 필리버스터를 동원해가지고 최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의사일정 변경해서 다시 올라오면은 막을 방법도 없기 때문에 저는 했다고 봅니다만 정말 제가 보기에 이건 민주당과 야권이 이거는 어떤 총선 물론 이게 이 법안이 4월에 올라왔기 때문에 원래부터 총선을 겨냥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건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굉장히 객관적인 판단이라든가 그다음에 네. 정확한 어떤 그런 표심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당한 그런 좀 부정적인 그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하고 사실 여기에 위헌적 요소도 일부 가미돼 있어서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의사를 밝혔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 대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이제 총선 지형에 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예견된 법안이었고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과정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찬성한 국회의원들의 비율을 보면 전체 국회의원의 60% 조금 넘는 그런 비율로 찬성을 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여론조사들에서 나타났었던 김건희 특검에 대한 찬반 여론을 거의 정확하게 대변한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국민 여론도 이게 뭐 뚜렷하게 다수가 이제 특검은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국회가 여론을 반영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일단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오늘 본회의 토론을 포함해서 그동안에 이 특검의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해왔고 반대 논리를 펴왔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검찰도 수사를 했지만 기소를 안 했다라고 하는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게 아니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수사 자체는 어느 정도 진척이 돼서 지금 재판도 받고 있어요. 근데 계좌 내역을 보면 가장 연루 수준이 높은 김건희 영부인에 대해서만 수사가 멈춰 있고 지난 대선 때도 검찰 수사팀이 소환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라도 뭐 이게 유죄를 단정할 필요는 전혀 없겠지만 예. 수사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내내 탈탈 털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 조작 선수가 체포가 되고 검거가 된 게 2021년 11월 1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문재인 정부 내내 털었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수사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의 필요성이 더 돋보이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에서 명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 오히려 특검의 필요성이 돋보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짧게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그 사실 제가 보기에 이제 그 지금 시점에서 바라본다면 이게 이제 사건화가 된 것은 2020년에 이제 네. 최강욱 의원이 이제 여기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하면서부터 이 사건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2021년 기소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에서 사실은 계좌가 동원된 게 91명의 157개 계좌인데 사실 여기에서 기소가 됐던 분들은 4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 아니지만 사실 검찰 수사 내부에서도 상당 부분 좀 무리 증거 부족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해서 꼭 계좌를 빌려줬다고만 해서 이것이 바로 이제 책임 유죄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지금 논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법안이고 수사가 진행 중인 법안인데 굳이 이걸 여기서 수사를 스톱시키고 특검으로 과연 가야 되느냐.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더 큰 해악을 민심에 끼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도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법원이 정부로 이송이 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상당히 즉각적으로 입장을 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거부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내준 것으로 보이는데 예. 대통령실에서 낸 메시지 중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했고 이것은 과거의 전례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예.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BBK 특검이라고 해서 2007년에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국정농단 특검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지 시기의 문제로 모을 것이 아니다라고 보고 그 저는 의아한 것이 대통령실이 왜 이 특검 수사를 굳이 악재라고 보는 듯한 자세를 취할까 이게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수사를 통해서 무죄를 입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만약에 이게 무죄가 나오면 사실 저는 무죄가 나와도 수사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사는 유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유무죄를 가려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수사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정치적으로는 무죄가 나오면 엄청난 여권의 승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왜 굳이 이렇게까지 피하려고 하는가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에서 옷깃을 여매해야 될 부분이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주장을 하기를 주가 조작 선수와 절연을 했다라는 주장을 했고 그리고 손해를 봤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말이 바뀌어요. 손해를 본 것도 있고 이득을 본 것도 있다라고 말이 바뀝니다. 그리고 김건희 영부인이 실제로 상당한 이제 액수의 뭐 그게 꼭 주가 조작의 결과라든지 이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이득을 본 그런 부분이 또 추산이 되기도 했었고 그럼 윤 대통령도 사실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기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를 포함한다면 본인이 대선 때 정확하지 않은 사실들을 얘기했던 것 이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시기를 그러니까 국회로 다시 넘기는 그 시기를 뭐 대통령실도 좀 시간을 꽉 채워서 넘기느냐 아니면 뭐 바로 넘기느냐 이런 것을 두고 좀 고민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이런 분석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바로 즉각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이상 부에 온다면 15일 동안 예, 이제 그러니까. 뭐 생각할 기간을 가지면 되는데 뭐 이것조차 하지 않겠다는 거죠. 바로 이제 국회에 예, 예, 오면 맞습니다. 바로 이제 거부 제의 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건데 저는 여기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지점들이 사실 여기에 이 법안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악법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악법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위헌적 요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수사의 이제 범위를 주체를 한 것을 보면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관련자가 나오면 다시 그 수사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이 정한 법률의 명확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사의 방향성과 명확성을 정한 다음에 수사를 해야 되는 게 특검법인데 거기 일단 위배가 되고 그다음에 야당의 특검 추천권만 사용하고 여당은 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그건 뭐냐면 수사의 중립성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때 그게 검찰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얘기해서 지금도 피의사실 공표 못하도록 하고 있고 수사브리핑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자들이 포토라인에 쓰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네, 이 법에 대해서는 그걸 예외 조항으로 두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는 최순실 특검 때도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인권적인데 상당한 문제가 있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마치 확인처럼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 독소 조항들을 걸러내지 않고 온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런 여론들이야 또 진행되는 상황을 보겠지만 독소 조항과 위헌적 조항이 반드시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대통령실이 고민하는 흔적까지도 보일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2요구권이 이제 바로 가겠지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혹시나 나중에 다시 법안을 보완시켜서 내려올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라고 야당들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예. 중립성을 포함해서 위헌 요소, 그러니까 독소 조항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을 좀 짧게 듣죠. 네, 저는 이제 법안에 어떤 하자라든지 결점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이제 특검을 찬성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규모라든지 뭐 기한 이런 것들이 좀 길다 싶은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국민의힘 측에서 그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지적을 하면서 이 법안을 절충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일단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수사 상황이 생중계될 수도 있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 조항에는 이제 수사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의 사실 외의 사항, 수사 과정에 대해서 공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피의 사실 공표가 아닌 예, 지극히 이제 온당하고 정당한 조항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두고 이제 매일 생중계되는 것처럼 표현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이제 본인이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뭐 86 운동권의 어떤 선동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판해 왔는데 본인이 비판했던 그 정치를 하고 계시는 거다. 예, 이것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가면
민주당이 재표결에 붙일 수도 있고 그 시기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시기를 정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일 이제 이게 제2여극권이 이제 발동이 돼서 국회로 다시 법안 넘으면은 다시 제출된 데는 일정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뭐 1월에 할 수 있고 2월에 할 수 있고 3월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뭐 여러 가지 조항을 법안을 다시 수정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주목되는 거는 혹시나 이제 공천에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탈락할 경우에 여기에서 이제 거기에 불만을 가져가지고 만일 제2여극권이 왔을 때 그러면 이제 거기다 가표를 던지거나 아니면은 불참함으로써 기권함으로써 의석 숫자를 늘려서 3분의 1을 채워주는 이제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이제 이탈표. 네, 그런 이탈표가 되는 거죠. 예, 예. 자, 이런 데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제가 보기에 만일 민주당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고려해서 만약 그 시점에 법안을 다시 낸다. 그러니까 공천이 주로 탈락하는 시기들이 통상 2월 중순, 2월 말이 될 텐데 그 시기에 맞춰서 이 법안을 다시 한번 그 대통령 거부권을 3분의 2 이상 올라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낸다. 이거야말로 정략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한 어떤 당위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특검이 갖는 정말 그 말하자면은 우리 법률에 있어서 가장 그 필요했던 그런 당위성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고 이것을 총선에 계속 드라이브로 걸어서 어쨌든 표심의 왜곡을 가져오고 야당이 유리한 지형을 계속 만들어보자는 그런 당리당략적 발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예. 모르겠습니다. 뭐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들이 그때 어떤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그렇게 간다는 것은 민주당이 이런 법안이 다분히 어떤 그 말하자면 총선에 대한 어떤 그런 고려적 요소를 가지고 추진했던 법안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건 아닌가. 아,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만약에 재표결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지 않으면 이제 이 법안이 폐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게 달갑지 않은 결과 아닌가요? 뭐 일단 진정으로 특검법안을 통과시켜서 이거를 구현하려고 했던 입장이라면 어찌됐건 간에 통과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것으로 예. 역풍 때문에 국민의힘이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정치인이고 정당이라면은 실제로 특검이 실시되는 것을 민주당이 바라는 것이 맞았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이제 재의결 요구가 들어올 때 이 표결 시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네. 저울질을 심하게 하는 듯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공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저는 제 요구가 들어와서 사실상 국회에서의 통과가 난망해지거나 불가능해진다면 국회가 새로 구성돼서 그때 다시 얘기를 하는 것이 전공법이고 예. 또 선거 때도 할 말이 있는 거죠. 총선 때 이런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가 못 됐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이 힘을 발휘를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라. 이런 태도로 이제 민주당이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민주당한테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특검 추진에 있어서 겸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책임이 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될 당시에 그때도 바른미래당 의원이 김건희 영부인의 재산 형성 의혹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진작에 제대로 검증을 했다면 도이치모터스 문제도 더 진작에 불거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행렬한 민주당 윤석열 총장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이 돼서 인사검증을 철저하게 하지 못했던 그 후과가 지금 드러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느 정도는 사과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래야 특검 추진의 명분이 더 강해질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짧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법안 문구가 수정이 됐거든요. 일단 원안의 내용을 제가 전해드리면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에서 특별검사 추천권을 뒀던 게 원안인데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아니면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로 바꾼 겁니다. 그럼 야당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 같거든요. 조금 서글픈 풍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까지 명기를 하는 거는 이 법안을 조문을 쓰는 데 있어서 좀 이례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민주당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제 기자들도 대통령이 만약에 탈당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의힘도 추천권 갖는 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오고 예. 민주당도 이제 요즘 정치가 워낙에 이제 좀 흉흉한 측면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정의당이나 민주당 또 결국에 이렇게 조문을 수정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또 한편으로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 아닌가. 사실 법조항은 깔끔하고 어떤 군더더기가 없고 이런 법조항일수록 좋은 조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법조항이 막 앞으로도 여러 방면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법조항들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들도 앞으로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는 그런 사건 아닌가 좀 씁쓸한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 씁쓸함을 좀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수사 중립성. 이게 특검의 정신이 갖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야당만 특검 말하자면 추천권을 가져야 되겠다. 사실 이 김건희,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처음으로 여야 합의가 아닌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특검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이례적인 법안인데다가 여기에다가 혹시라도 여당이 추천할 수 있을까 봐 그 원천 차단해서 대통령이 탈당할 여지까지를 아예 원천 봉쇄하는 법안을 갑자기 오늘 수정안을 낸 거 아닙니까?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민주당이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관심 있는 것보다는 이 법안에 여당 사람들은 전혀 참여하는 거 원천 봉쇄해서 이 법안을 야당 주도로 이끌어가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과거에도 특검을 추천할 때는 대한변협이 4명의 중립적 인사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2명을 골라서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런 여지까지 차단해놓은 상태에서 혹시나 이 법안이 대통령이 탈당하게 되면 야당도 여당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한다는데 그러면 이 법안이야말로 야당 주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본인들의 가장 이해관계가 얽혔다는 그 얘기를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저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씁쓸한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참 당혹스럽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민주당과 그 민주당의 노림수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예. 씁쓸함을 표현을 해주셨고 당혹함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자마자 첫 시험대로 꼽히는 게 바로 이 쌍특검 법안이었는데 일단 이 한 위원장이 어떤 좀 대응을 보여줄지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하리라 예상을 하세요? 저는 뭐 분리 대응 전략으로 나갈 거라고 분리 보는데 대응.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 사실은 이 야당에서 많이 지적하는 지점이 아니 왜 이러면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이 올라오기 전에 그러면 여당도 안을 내가지고 이걸 조율해가지고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지점에서 김기현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골든타임과 그런 정치의 이른바 정치의 시간을 다 놓치고 지금 이런 말하자면 정말 극단의 시간으로 온 게 여당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가 출범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위기관리 능력과 상황 장악 능력이 없었고 정치로서 이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는데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이 문제는 원내대표의 보고를 받고 이거는 국민의힘이 기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결과물이니까 내가 판단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원내대표 측의 판단이 이제 말하자면 이번 법안에 우리가 막을 수가 없으니 그냥 통과가 된 거고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뭐 이걸 존중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이 끝난다면은 기존에도 리더십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되 조만간 하겠죠. 거부권을 행사하되 여기에서 그러면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에 재발할 수도 있고 또 국민적 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혹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뭐 특별감찰관제라든가 제2부속실 신설이라든가 여당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하고 비대위원장으로 존재감을 보여줄 대책과 대안을 내놓는 거 이게 저는 한동훈 리더십이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했던 발언을 상기를 시켜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과거에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이 검사 시절에 소위 검언유착 의혹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억울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어찌됐건 간에 공교롭게도 이제 그 이동재 당시 기자와의 그 녹음 파일 내용이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동훈 전 장관, 한동훈 당시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에 뽀샵질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국민의 알 권리의 핵심은 언제 아느냐다. 나중에 알면은 그게 소용이 없다라는 취지로 한동훈 당시 검사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도이치모터스 특검도 총선 뒤에 미루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총선 앞두고 실시한다고 해서 총선용 악법이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정리를 했거든요. 과거에 본인의 발언하고 전혀 반대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족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거나 검사일 때는 정치인 사건을 포함해서 검증의 주체로서 칼날을 든 주체로서 나섰지만 이제는 검증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얼핏 보면 현란해 보이고 논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언사로 돌파할 수 없다. 과거의 발언과 지금의 발언이 전혀 다르다.
뭐 본인이 또 이제 정치적으로 상대편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조만 대장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과거 발언하고 행동하고 이 모순이 지적이 됐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도 그 길을 따라 밟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르면 이제 내일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상견례에 당연히 눈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글쎄요, 어떤 좀 모습들 예상하세요? 저는 국민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기대치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 그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출사표 와서 비대위원장 수락연설문에서 586 정제 청산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딸 패권주의의 이제 청산 이런 것들을 외치고 그다음에 정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방탄 리스크를 우회적으로 지켜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분을 만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요. 사실 그런 분을 만나는데 이거는 또 피해갈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정당의 대표가 되면은 상대당의 대표라든가 국회의장을 만나는 게 이제 관례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 만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저 사진 한 장용으로 아마 오고 갈 것 같고 그다음에 뼈 있는 말들이 오고, 언중유골이 아마 오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직격하진 않고 애둘러 얘기하는 인사말을 통해서 본인의 심정들을 전달하는 그런 수사학적 레토릭들이 아마 저 나오지 네. 않을까 싶은데 아마 제가 보기엔 짧고 길지 않고 그다음에 서로가 할 말만 하고 헤어지고 다만 언론에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그런 얘기들을 오늘 밤사이에 준비하지 않을까 그런 메시지들을 네. 내놓으려고 준비하지 않을까 사람이 궁금해. 서로 상당히 좀 껄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껄끄럽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으로서 아마 본인들이 할 얘기만 하고 헤어지는 그런 연출만 하고 헤어지는 그런 말하자면은 상견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의례적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동의하세요? 네.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뭐 상견례고 짧은 만남이기 때문에 어떤 뭐 메시지가 오고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하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사진이 남을 것이고 또 여러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얄궂고 짓궂은 말이긴 하겠지만 팝콘각이 될 수도 있는 예, 두 사람이 한 컷에 잡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는 관심을 많이 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두 분께 바람하지 않는 것은 쿨한 모습을 보여주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애써 쿨한 척하는 것도 아닌 그러니까 쿨한 모습을 보여주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적대를 했더라도 그것이 한 명은 이제 법무부 장관, 한 명은 일국의 제1야당 대표였다면 예, 그것이 이제 개인적인 어떤 원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생각하는 신념 때문에 부딪힌 것이고 또 법의 적용을 두고 부딪힌 것이다 이런 것이었다면 막상 대면했을 때 자연스럽게 쿨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두 분이 이제 다 정치인이 되셨는데 사실 두 분이 닮아있는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이 2016년, 17년경에 이재명 대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2016년, 2017년에 사이다 발언으로 민주당의 지지층에 이제 뭐 비주류였지만은 이제 그때 환호를 많이 받았었는데 예,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도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비슷한 처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분 나쁘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 닮은 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또 묘미가 될 수 있고 두 분의 단점도 좀 닮았어요. 현재 여야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 정치인이면서도 확장성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또 새해를 맞이해서 깊게 숙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새로운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뭐 어쨌든 쿨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할 비대위원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명직 8명 중에 정치인은 김혜지 의원 한 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비정치인입니다. 이번 인선의 의미를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일단은 조금 더 젊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는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세대 교체나 이런 거에 크게 중점을 두진 않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공천 기조에서도 뭐 청년 공천 대거 한다거나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뭐 한 가지는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이제 김혜지 의원 같은 분은 국민의힘에서 좀 중이 쓰이는 것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김혜지 의원 본인은 이제 전 지도부에 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또 맞는 거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부담을 토로하시는 모습이 오히려 양심적이고 좀 겸허한 그런 모습으로 느껴졌고요. 근데 다만 이제 나머지 비대위원들을 봤을 때 정치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 예. 이제 그동안에 논객으로 활동해왔던 뭐 민경우 씨라든지 이런 분들의 면면을 봤을 때는 너무 지나치게 86운동권 민주당에 대한 이념적 공격에 치중해왔던 분들이 아닌가. 예, 그리고 민경우 씨 한 명이 아니라 뭐 박은식 씨라든지 여러 분들이 약간 비슷한 성향의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일종의 동어 반복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최근에 민주당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걸 보면 민주당의 어떤 기본 헤게모니를 무너뜨리기보다는 그냥 적대적 공생을 하는 듯한
그런 어떤 수사를 견지를 해왔는데 이 일부 비대위원들이 그 한계점을 보완하거나 극복하는 게 아니라 더 부추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한편으로는 좀 해봅니다. 예, 김혜지 의원과 좀 나머지 위원들을 좀 나눠서 좀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네.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뭐 잘 그 저도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게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의 정치적인 그 첫 신념의 일환으로 이야기한 게 패권 정치 청산, 586 세대가 이제 더 이상 국민에게 빚을 주지 말고 물러나야 된다. 그다음에 뭐 에둘러 얘기했지만 이재명 일극 체제 청산, 그다음에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뭐 이런 정도의 메시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예. 그렇다면 저는 타깃을 확실하게 설정한 이번 비대위원 인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어떤 그 정치의 방점을 찍고 그다음에 비대위의 방향성을 놓고 총선의 전략을 짠다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저격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그 호남이라든가 이런 데서 활동해 왔고 586의 대척점에 반대편에 서 있는 우파 이론가들도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또 노장청에 조화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노장까지는 몰라도 청년으로 일색을 갖추면서 공천에 대한 방향성 여기에 네. 지금 오는 분들이 대부분 즉 당에서 이제 말해서 인재영입으로 1기 2기에 뽑았던 분들이 조금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이 인재영입을 한 사람들을 받아내므로써 당의 앞으로 공천 방향성까지도 일정 부분 좀 보여줄 수 있는 물론 이제 여기에서 나이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국회의원을 하실 수 있고 자격 있는 분들 출마해야 한다. 나이가 많더라도 그런 식의 취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노장청의 조화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가는지를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굉장히 무난한 듯하지만 사실은 방향성이 뚜렷하고 타겟 설정이 돼 있는 전 비대위원 구성이라고 보고 결국 위원장의 뜻을 받들어 비대위원들이 포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한동훈 장관, 한동훈 지명, 그러니까 위원장이 지명됐을 당시에 수락연설을 하는 그 내용을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이제 김수민 평론가께서 이제 동호반복이라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동호반복이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가야 할 방향성과 지표, 일단 타겟을 명확히 하고 여기에 대해 힘을 더 싣겠다라는 추진과 의지의 저는 표현으로 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이제 국민의힘은 이렇게 방향성 설정하는 거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앞으로 이제 관건이 되겠죠. 예, 그러면 그 명확한 방향성이 결국에는 공천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뭐 보시는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네.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네. 말하자면은 이런 분들을 주로 이제 뭐 할 건 아니지만 처칠의 말을 이용해서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뭐 영남에서 그다음에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다 싸울 것이다라고 한 것처럼 좀 다양하고 지역에 걸맞는 그런 인재들로 약간 벨트형 그 말하자면 총선 전략을 구사하면서 좀 다양한 인재들을 곳곳에 말하자면 전략적에 포진시키는 쪽으로 아마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오늘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오늘 정 전 총리가 현의 살수를 언급을 했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비장한 각오로 벼랑 끝에 움켜진 손을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결단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결단, 현의 살수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고 얼핏 보면 좀 무서워 보이기도 하는 표현들인데 저는 정세균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에게 추상적이면서 애둘러서 사퇴의 결단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네. 사퇴하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정세균 전 총리가 그렇게 발언을 하시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그래도 만나신 거기 때문에 사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사퇴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통합비대위 출범 쪽에 힘을 실어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네.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하고 신당을 창당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선을 긋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 알려진 바로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에 갖고 있는 그런 인식들에 대해서는 우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 사이에서 이제 정 전 총리가 중대한 중재 책임을 맡은 것인데 일단은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어느 정도 당의 갈등을 수습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사퇴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려가시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내려가도 그렇게 나쁜 선택이 본인한테도 나쁜 선택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민주당의 현재 균열 국면에서 결정적인 관건으로 남아있는 건 두 전직 총리의 움직임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사퇴 내지는 통합혁신비대위의 출범을 결단할 수 있을 것이냐. 결국에 올 연말 연초에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우회적으로
언급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현의 살수를 정치 번역기로 돌리면 네. 그만 손을 놓고 내려오시지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직격으로 이제 정치인이 수사학을 동원하지 않고 직격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예. 대표직을 사퇴하라는 얘기를 애들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세균 전 총리조차도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아무 대안도 당에 대한 리더십 발의도 없이 무작정 시간만 끄는 모습으로는 민주당의 위기가 더 심화될 거고 이낙연 신당의 동력만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아주 직격으로 경고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아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 쓴소리를 하면서 통합 비대위에 대한 이야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선거제 개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병립형으로 갈지 아니면은 뭐 지금 연동형으로 갈지 이런 데 대한 자기 결단과 그다음에 최소한 지금 여러 가지 그 컷오프에 대해서 불공정한 게임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원칙과 상식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굉장히 거기에 대한 지금 항의 불복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답도 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시간만 끌어갈 경우에는 결국 말하자면 친명 패권주의 일극 체제 정당 혹은 개딸이라는 강성 지지층에 힘입어서 결국은 당을 이재명식에 사당하려는 그런 어떤 의혹, 그런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는 이낙연의 시간보다 이재명 대표의 결단의 시간이 더 다가오고 있다. 시간이 더 짧아지고 있다. 이런 점들이 지금 오늘 회동에서 확인된 거라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연초까지도 유의미한 어떤 그런 답들을 내놓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삼총리 연대라는 게 똑같은 지향점은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 비슷한 목소리를 내면서 각자 방향을 가면서 결국은 압박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로를 밟게 될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택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오늘 혁신과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일단 답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면은 이제 최소한 사무총장이라든가 몇몇 인사들에 대한 당직 인선과 함께 그다음에 공천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구체적으로 역할하지 않겠다는 것 선언과 함께 그런 통합 비대위를 출범을 시키는 것을 명시화해야죠. 그러지 않고 이런 말, 아, 뭐 통합하고 뭐 하겠습니다. 뭐 곧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가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럴수록 저는 이 삼총리라는 상징성을 가진 분들의 압박이 이어진다면 저는 민주당의 적통성 부분에서도 오히려 삼총리 쪽이 더 많지 이재명 대표 측이 더 많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그야말로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훨씬 강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끝으로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행보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퇴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한테도 그게 손해보는 선택은 아니거든요. 사법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법정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 일정에 이제 당이 휘말려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명분도 갖출 수 있고 그리고 뭐 체포동의안이 다시 온다거나 하는 그런 위험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올해 구속영장 기각을 이미 받아냈죠. 그렇다면은 본인으로서는 잃을 게 없고 그리고 공천 문제도 사실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이 되는 측면이 강할 겁니다. 당원이나 국민의 여론조사라든지 이 경선을 통해서 선출이 되는 거고 사실 민주당의 세력 분포를 봤을 때는 그 경선에서 상당수 지역에서 친명계가 승리할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공천권 때문에 굳이 당대표직을 고수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 대표가 사퇴를 하고 민주당이 비대위가 출범이 됐는데 총선에서 이겼다. 그럼 비대위 때문에 이겼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는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고 비슷한 사례가 이미 2016년 총선 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이 분열될 때 비대위를 띄웠거든요. 그리고 그게 신의 한 수로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표도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본인한테도 손해볼 게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대표 사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자진해서 사퇴하는 그런 그림이죠. 다만 이제 바로는 안 될 거예요. 현재 그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자마자 본인이 내려가는 이런 모습도 좀 꺼림직할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리고 본인도 숙고를 한 끝에 자진해서 결단하는 그 그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연말 연초 바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아마 1월 안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의 향후의 행보까지 저희가 전망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수영,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